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KBC 모닝730입니다. 지독했던 가뭄이 한풀 꺾인 듯하지만 섬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식순환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 제한급수와 운반급수로 버티고 있는데요. 마땅한 대책도 없어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입니다. 섬마을을 이동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완도에서 100km 1시간 거리인 보길도의 저수지입니다. 보길도와 다리로 연결된 노아도까지 두 개의 섬 주민 8천여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유일한 취수원입니다. 봄철 이후 계속된 가뭄으로 저수율이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곳 섬은 올 봄부터 지독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두 달이 채 안 됩니다. 지하수까지 말라붙으면서 지난달부터는 이틀 급수에 8일 단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물탱크에 물을 받아 설거지와 빨래를 며칠씩 모아서 하고 먹는 물은 군에서 지원하는 생수로 버팁니다. 며느리 보고도 애껴써라 애껴써라 빨래 놔뒀다가 뒤로 하고 웬만한 빨래는 놔두라고 늘 그렇게 사요. 이렇게. 숙박업소는 물 부족으로 단체 투숙객을 받기가 어려울 정도고 식당들도 쌀 씻은 물을 아껴 설거지를 하는 등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텔 손님도 못 받고 아예 물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바켓스까지 물을 다 받아놓고 살아요.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육지와는 달리 완도와 신안 진도 등의 섬마을은 여전히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라든가 그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부분은 단기적인 처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소민들은 급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구적인 급수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물과의 전쟁을 치르는 섬 주민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